안녕하세요. 미키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킹스 칼리지 입학하는 아주 좋은 팁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킹스 칼리지를 A레벨이랑 파운데이션으로 갈때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성적이 좋기 때문에 높은 학교거든요. 자, A레벨, A스타 A예요. 그렇죠. 받기 어려운 성적이에요. 왜냐면 문과 과목이 하나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받기 어렵고 완전 이과로 한다 그러면은 대학 진학해서 좀 힘들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한 우리나라 학생이 받기 어려운 점수 중에 하나죠. 경영학과가 킹스가 유명한 건 제일 처음 그죠. 경영학과 학부를 만든 그죠. 여기에 제일 원조격으로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강해요. 킹스 칼리지가 순수 경영학 여기에서 강하죠. 그런 다음에 뭐 LSE가 나중에 생겼고 그죠? LSE가 더 들어가기 어렵죠. 같은 성적인데 LSE랑 킹스 같은 같이 원서 써서 그죠? LSE 떨어지면 여기 가고 여기 붙으면 그죠? 여기 더 여기 LSE 붙으면 LSE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두 학교가 가장 최상위 레벨인데요. 아, 둘다 파운데이션 경로로 갈수 있다 그러지만 흔하지 않은 경로예요. 흔하지 않는 경로이기 때문에 대부분 A레벨로 가는 게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쵸? 아, 그리고 A레벨을 했을 경우에는, 그쵸? 수학이 강한 학생한테 유리하다고 A레벨을 했을 경우 UCL도 쓸수 있고 LSE도 쓸수 있고 성적은 다 똑같아요. 이세 학교가. 다만 UCL 같은 경우는 순수 비즈니스 위드 특화된 과정, 뭐 IT라든가 혹은 그죠? 특화된 그런 과정이 있는 게 UCL이고요. LSE와 그 킹스는 순수하게 경영학과라는 거죠.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UCL이 후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강한 부분이 나타나야지 될것 같아서 그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성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이 학교가 HND로 성적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네, 원서 쓸 때마다 다 오퍼는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성적 맞추는 거는 우리 학생, 글로벌 학생들 HND 성적 이거 다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그쵸? 쉽게 그쵸? 왜 A스타 AA에 준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다섯 명이 원서 쓰면 다섯 명다 됐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섯 명 정도 썼거든요, 한 해에. 그래서 속으로 다섯 명 정도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직 여섯 명은 안 써봐서. 근데 학생들이 다섯 명이 다 여길 가진 않아요. 그 HND 학생은 대부분 대학교 1, 2, 3학년을 다 골고루 가기 때문에 2학년, 3학년으로 많이 가지 1학년부터 가는 학생이 이때까지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게 편입하려고 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3학년이 제일 많고요. 요번에 셰필드가 생겨서 2학년이 좀한 명이 지금 생각 중이고요. 1학년은 올해는 또한 명도 킹스를 원서를 쓰질 않았어요. 킹스 바스가 HND로 쉽게 가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전에는 5명이 원서 써서 5명 전원 오퍼.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오히려 A스타 AA를 못 받는 경우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되죠. 대부분 성적이 나오니까요. 실제 케이스의 학생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안 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R 성적도 좀 높아요. 7.0에 6.5. 다른 학교는 뭐 6.5, 6.0 이렇게만 받으면 되는데 서리, 셰필드 6.5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학교 7.0에 6.5.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 학생 한 케이스 간 그런 게 지금까지 돼 있고요. 이 학생 가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서 과대표로 뽑히고 뭐 슬근슬근 공부하더라고요. 이게 대학 가면은 진짜 빡세게 공부하는데 이 학생은 이미 HND의 장점, 그렇죠? 뭐가 있어요? 이 HND는 1, 2, 3, 대학교 1, 2학년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워낙은 3학년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1, 2학년을 배웠으면, 아, 인정해줄게. 아니, 반만 인정해줄게. 여기는 인정 하나도 안 해줄 거니까 처음부터 시작해. 근데 이미 이런 걸 배웠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필수 과목 이렇게 보면, 얘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 필수 과목, 1, 2학년 필수 과목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HND 커리큘럼에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아, 그죠? 떨어지진 않아요. 이름이 딱 똑같은 것들 몇개 있긴 해요.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똑같은 그런 이름으로 비슷하게 쓰여진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죠? 약간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 이게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배우고 가니까 뭐 상당히 쉬워지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적 받기에는 너무 좋고, 그렇죠? 성적 관리가 되면은 이제 취업하기가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죠. 많이 겹쳐요. 그래서 미리 선행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선행하고서 대학교 1학년 가서 1, 2학년 거를 반복을 하니까 사실 프로젝트처럼 에세이를 엄청나게 다 쓰는데 그게 다 시험도 여기 영국의 시험도, 그쵸? 마지막 시험도 3시간짜리 에세이. 그쵸? 그 다음에 숙제, 코스, 어사인먼트도, 어때요? 이거 다 에세이예요. 그리고 에세이를 쓴 거를 토대로, 어때요? 프레젠테이션. 그쵸? 마이바. 자, 이거 다 에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세이를 그렇게 많이 써놓고 갔으니까, 16개 쓰거든요, 여기서. 쓰고 갔으니까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아, 또 하나 매력은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어디를 갔다 오냐면, 그쵸? 이렇게 좋은 대학, 다른 나라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 여기 홍콩대, 아우,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죠, 요즘에. 자, 홍콩대도 갈 수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때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아, 순위, 뭐, 그쵸? 높은, 막 좋다는 학교 치고는 좀 낮은 편이에요. 5등, 뭐,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그 순위로서도 높은 학교, 그쵸? 영국 내에서는 상당히 높죠. 예. 자, 여기, 학비가 비싸네요. 4,100만 원. 학비가 비싸요. 만체스터나 UCL에 비해서 훨씬 비싼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만체스터가 연봉이, 초봉이 22,000이에요. 그쵸? 28,000부터 시작해요. 학비가 여기가 24,000이거든요. 예. 아, 비교해보면, 아, 그쵸?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맨체스터, 여기 킹스, 그쵸? 예, 킹스 칼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생각해볼 문제. 학비는 24,000, 26,000, 22,000, 28,000. 이 초봉이 상당히 좋네요. 그쵸? 킹스 칼리지가. 그쵸? 그리고 여기가 AAB. 성적이 낮은데, 여기가 A스타 AA라는 거. 여기는 B텍으로 주로 들어가고요. 우리는 HND로 많이 들어가죠. A레벨은 이 정도 성적 받고는 딴 데 갈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HND가 더, 그쵸? 알맞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ND로 킹스 가는 거 정말 쉽게 갈 수 있고요. 아,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나오는 성적대인 A스타 AA에 비해서 HND는 누구나 나올 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는데, 그죠? 누구나 거의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스 간다, 킹스에 꽂혀있다 그러면 HND 딱 권하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텍이 더, 그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가도 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고졸 이상, 여기는 중졸, 그죠? 이렇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여기 시작할 수 있고요. 여기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킹스 칼리지 경영학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좋은 학교, 그렇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려면 이런 스타일로 학교를 고르는 거 아주 좋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파운데이션인데 KCL을 파운데이션으로 간다고 막 얘기하는 건 정말, 그죠? 확률적으로 좀 낮은데 억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키 글로브의 미키였고요. 킹스 칼리지의 경영학과 여러분, 그죠? 생각해 보고, 좋은 학교, 이런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아주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키 글로브의 미키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